청주시 노인병원 새 운영자가 노조원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문을 열 예정인데 기존 노조의 반발은 여전하게 됐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립 노인병원 새 운영자로 선정된 의명 의료재단이 고용 승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주시가 노조원 우선 고용을 권고했지만 3개월 이상 거주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채용 기회를 주겠다며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병원이고 청주시민의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노조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병인은 용역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온 노인병원 노조는 정부 예산으로 지은 시립병원이 공공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시립병원이에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역시도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그냥 맡기겠다는 거고. 지난 2009년 설립된 청주시 노인병원은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직전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했고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청주시와 또 다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